있는 가게도 있는 킹덤즈라는 팀이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간판이 양 사이드에 있죠. 이 간판이 뭐냐면은 저희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펍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저희 가게니까 한 번씩 혹시 멤버들이 이런 멤버들 뭐 어떻게 얼굴 한번 보고 싶다, 같이 뭐 카페에서 얼굴 만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카페 뭐 햄릿도 먹고 뭐 술도 먹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한 번씩만 다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양 옆에 패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皆さん僕たちのお店があるから皆さんいっぱい来てください。 하이. 자. 뭐라고? 오케이. 마이크 들어. 마드. 둘, 넷, 다섯 명이죠. 일곱 명, 여덟 명의 멤버가 더 있어요. 네, 근데 그 멤버들은 사정상 나오지 못했는데, 네, 그 멤버들과 같이 6월 19일 날 홍대에서 쇼케이스를 합니다. 네, 저희의 앨범도 있고, 다른 팀의 앨범도 있으니까, 네, 많이 한 번씩, 네, 저희 인스타그램 통해서, 네,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카페 오픈 시간이 12시에서 7시가 아니라 4시에서 7시로 바뀌었으니까, 네,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에는 모금함은 저희 쓰레기통이 아니라 저희 모금함이에요. 혹시 현금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, 앞으로 공연 재밌게 보셨다면 모금 한 번씩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. 혹시 여유가 안 되시는 분, 저희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남은 곡 한 3곡 정도 남았는데, 시작곡 한 번 더 받아볼까요?